여보세요. 이번 하고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 같죠? 네. 네. 이건 대육괴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육, 하천대요. 한번 쭉 한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유원형 단활 대유 유득존이 대중이 상하응지 왈대유 기덕강건이 문명 응호천이 시행 시원형 상활 하제천상대유 군자이 아랍 양선 순천 휴명 초구 무교의 비구 간즉 무구 상활 대유 초구 무교회야 부이 대거 이제 유유왕 무구 상활 대거 이제 적중 불패야 구삼 공용 형우 천자 소인 불구 상활 공용 형우 천자 소인 해야 구사 비기방 무구 상활 비기방 무구 명견수 유고 벌부 교여 위역길 상활 벌부 교여 신이 발지야 위어지길 이 무비야 아 여기 무비야 상구 자천우지 길무불리 상활 대유 상길 자천우야 자 하천대요 이 괴는 참 재밌는 괴죠 이름 모양의 괴인데 대유 크게 하천 한번 괴를 한번 음미해 보시죠 태양이 하늘에 뜬 모습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불이 딱 뜬 거니까 태양이 딱 떠서 하늘을 비치는 그런 냄새가 딱 괴에서 나지요 그리고 이름이 딱 그 뭐야 그 존유의 하나의 음이 임금자리에 딱 있으면서 여섯 양을 말하자면 여섯 양이 거기에 호응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이런 자리입니다. 음이 그러니까 중심이 됐는데 다섯 양이 거기에 함께 호응하고 다 그러니까 일음이 다섯 양을 소유한다라고도 이제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끌어당겨서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이크 아 마이크를 제가 안 켜고 예 죄송합니다 예 저 이 대육괴 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여왕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 할 때 혹시 대유 이상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잠시 했었는데 제왕의 자리 음이 딱 하나 있고 양들이 제대로 잘 호응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돼야 대유일 텐데 박근혜 씨 때 그렇게 여러 주변의 현명아들이 현명한 일이 다 호응을 했는지 그건 의심스러워도 하여튼 여왕의 상이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 누가 자리에 가든지 간에 잘 호응을 받아서 어떤 최고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상당히 그 약간 좀 무식하고 그렇다는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우스갯소리로 미국 갔을 때 무슨 IQ 테스트하는 기계에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머리를 넣고 IQ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뭐 농담이죠. 기계에 돌을 넣고 장난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떴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그 뭐 아주 그 식이라든가 덕망 그게 많다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는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료들의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나중에 미얀마 가가지고 아웅산 그 묘소에 가서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강료들이 그냥 뭐 거의 몰살을 했죠. 폭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굉장히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그 이렇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전 미얀마를 꽤 오래전에 저는 다녀왔는데 사람이 그 구군이라는 것도 참 미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도 미얀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군부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국가가 지금 쇄국을 하고 있다시피 해서 열어야 되겠다고 미얀마가 마음을 먹고, 이 범하죠. 그 강국입니다. 동남아에서 최강국이었죠. 제 기억에는 축구에도 범하가 우리하고 늘 그냥 뭐 경합을 하고 하던 그런 강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범하가 아주. 그래서 그 말하자면 국가를 열고 군부독재를 좀 끝내고서 세계를 이제 열려고 한 첫 번째가 한국이었답니다. 첫 번째 외교 국가 원수를 이제 초빙하고 해서 열.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미얀마 예방을 했는데, 묘하게 그것도 참 그 운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미얀마 의전관이 시간 착각을 해가지고 아웅산 묘소 참배를 해야 되는데 의전관이 안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안 내려가지고 이들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자격차이가 올라갔는데 딱 올 시간에 안 오니까 전 대통령이 전두환 아이 오면 좀 화가 났겠지요. 오면 얘기하라 그러고 싹 들어갔는데 영빈관으로 강료들이 다 타고 탔다가 국가원수가 타야 이제 깃발을 꽂는답니다. 차에다가 깃발 꽂는다는 건 국가원수가 탔다는 얘기랍니다. 그런데 깃발도 꽂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전 대통령도 그래서 아이 뭐 우리 저 좀 늦는 김에 우리 여행 연습 겸 해가지고 한 바퀴 돌자. 그래 들어갔대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국가원수 깃발을 꽂혔으니까 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광료 중에 전 대통령처럼 머리가 좀 벗겨진 사람도 하나 있었다고 하는가 뭐 그래. 그래가지고 지키던 뭐 북한 그 공작원인가 지뢰를 눌러서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달아났는데 막 사살당하고 한 사람만 생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다가 생포가 됐는데, 두 사람이 생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미얀마 그 형무소에서 썼고, 한 사람은 전향해서 우리나라 지금 옛날 중앙정보부 국정원에 전향을 해서 거기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그때 미얀마 가서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미얀마 형무소에 있던 사람도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얀마가 열려든 것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첫 번째 시도가 완전히 참사로 끝나는 바람에 그걸 닫았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 어떤 미얀마의 국가 운명 자체가 그 사건으로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겠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심에 있는 딱 사람이 뭐 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전통 시절에 말하자면 그런 훌륭한 사람을 쓰려고 노력했다는 얘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려고 이 그 강건한 오양을 잘 포용하고 그랬다면 정말 여왕의 상으로 대우 이상이 됐겠죠. 그 대우 그렇게 됐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왕의 자리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음이 딱 차지하고 앉아서 여섯 양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서 보존되는 상태. 그 대유라고 할 때 대유는 분명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대라는 것은 지역에서는 양이다 이렇게 보죠. 대지유 그러니까 양이 일음에 의해서 끌려서 보존되고 소유되는 형태, 이끌리는 상태. 대를 이끌어서 지닌다, 이 보유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 괴상 자체가 음이 중앙에 딱 차지하면 흉할 것 같은데 이 괴는 상당히 형통한 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상 자체가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 겁니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괴를 딱 보시면 제가 괴를 이제 처음에 보라고 할 때 괴를 딱 봤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화천대유는 그림이 어떠냐? 아주 좋아요.
태양이 하늘에 딱 뜨는 상이 나오고 이는 밝음이거든요. 하늘 위에 밝음이 딱 자리해서 중앙의 음이라도 그것이 밝음, 밝은 덕으로서 딱 머문다는 그런 느낌이 딱 있어서 이 괴는 굉장히 음이 중심에 있어도 여섯 양과 잘 호응을 해서 여섯 양의 도움에 의해서 정말로 천하의 광명을 뿌리는 그런 상징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는 음이 중앙에 딱 있어도 전혀 흉하지 않고 대부분 아주 좋은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유라는 것은 문헌에서, 옛 문헌에서는 대유가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은 풍년이 대유입니다. 대유라고 하면은 풍년, 굉장히 곡물이 많이 수확된 것이 대유입니다. 화천대유에도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양이 그 잘 보존되고 음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는 의미에서 대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말하자면 광명이 천하에 비쳐서 환하게 천하가 밝아진 거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풍년이 들어서 모든 것이 풍부한 상, 이런 상 같은 것을 전체 이 대유괴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분 좋게 느껴지는 괴가 대화천 대유괴죠. 아, 그래서 대유는 그런데 이 괴는 점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대유 원형, 그냥 점사 한마디로 끝났어요. 크게 형통하다. 크게 형통하다. 이것으로 그냥 점사 딴 점사가 없습니다. 대유는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간단한 점사, 제일 간단한 점사입니다. 그 64괘 중에 대유괘가 가장 간단한 점사, 단사죠. 단사를 가진 괘입니다. 크게 형통하다. 그러니까 이건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체적인, 이 단사는 괴 전체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정말로 형통하다. 권괘만 해도 원형리정 네자잖아요. 대유는 그냥 원형, 크게 형통하다. 이걸로 딱 끝났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뜬 상, 그래서 원형, 크게 형통하다. 그렇게 된 거죠. 단사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대유는 유둑 존이, 유가 존이를 얻었다. 지금 임금자리에 유가 딱 자리 잡고 있죠. 대중, 크게 중에 머물러서, 위대하게 중에 머물러서 상하, 양들이 모두 그 음에 응한다. 이런 때 음은 주제넘은 음이 아니라 허심으로, 딱 부드러운 도리로서, 허심으로 또 부드러운 도리로서 양을 포용해서 이끄는 겁니다. 이 음이 이게 이 화괴다.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많은 괴에서 문명의 상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문명. 문명. 왜 그 문명이 어떤 것을 문명이라고 근데 볼 수 있냐면 거니 천께서 근데 거니 천께는 이렇게 된 괴인데 두 번째 효가 변하면은 이게 음이 되지요. 건이천계의 두 번째 효가 변하면 이위 화가 되죠. 이게 변효가 되면 건이천계 이렇게 되면 이것이 건이천계인데 두 효째가 변하면 이게 음이 되면 천하동인괘가 되죠. 천하동인괘, 건이천괘 요 문명, 요것을 문헌전에서 어떻게 풀고 있냐. 건괘는 건괘와 본괘는 문헌전이라는 특별한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요걸 풀어서 천하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가 문명했다. 온 천하가 문명했다. 그러니까 이위화가 되니까 보세요. 이걸 문명이라고 한 거예요. 문명. 문명. 문명이라는 건 뭐예요? 문명. 우리가 지금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 원전이 주역입니다. 문명이라는 말이 원전이. 문명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덕으로서 밝아진 겁니다. 문덕. 문명이라는 것이. 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진 글자다. 문이라는 글자는 그롤이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문이라는 건 인격 양성, 완성에서는 어떤 교양이라든가 꾸밈새 이걸 전부 문이라고 해요. 군자가 문질 빈빈해야 군자다라는 것은 마음 어떤 품성 자체와 그것을 품성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교양 이것이 다 있다는 것이고 꾸밈새 문화 다 문입니다. 이게 문. 문화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문명, 문덕으로서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학괴가 위에 딱 있으면 하늘에 임금자리에 있는 사람이 문덕으로서 천하를 밝히는 겁니다. 천하문명이 되고 아래에 있으면 천하문명이고 위에서 있는 통치자가 문덕으로, 문덕과 반대는 무덕이에요. 무덕은 아 무도 필요하지요. 무덕이라고 얘기하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힘으로 하는 겁니다. 문무를 얘기할 때 무는 어떤 쪽이냐? 힘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문무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천하가 위에 문명함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문명한 덕 그것으로서 천하를 밝히는 것이라 이 음이 중앙에 있어도 상당히 이 괴의 전체적인 의미가 굉장히 좋은 크게 형통하다라는 그 아주 단순한 정서로 나오는 이유 같아요. 그게 정말로 문덕이라는 건 어렵죠. 그 무로 하기는 그래도 쉽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좋으냐? 문이 지배하는 세상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얼마나 그 박통의 공은 뭐죠? 박 대통령이라 박통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뭐 우리를 젖사람으로 그냥 쫙 그래가지고 경제 입국이에요. 그때가 경제 입국.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뭘로 입국을 해야 될까요? 문화 입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 입국. 문화로 우리나라를 세워 문화 위에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이건 화천 대유교는 문화 입국의 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류 문화가 생각나네요. 지금 가장 신기한 현상이 한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많은 그 외국이나 기사나 이런 걸 보는데 한류는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걸로 본답니다. 세계에서 한류는 전반적인 어떤 세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정도로 한류가 이미 세계의 문화 현상의 조류가 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문화입국이에요. 문화입국 지금 얘기하면 문화입국이 아니라 한국이 문화로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제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향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남대문 상량문 쓴 거죠. 남대문 상량문 새로 중수할 때 제가 장문을 했고 정도준 씨라는 분이 글을 써서 거기 이제 상량문을 올렸는데 그때 제가 상량문에 쓴 게 그겁니다. 우리 문화가 정말 남이라는 것은 밝음이라는 뜻이고 남대문은 예를 상징하고 예는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문화입국 우리 문화가 연기창 참 크게 세계에 떨치리라고 하고 제가 상량문에 세계문화연기창 그래가지고 그걸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류는요 이제는 잠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이미 판단하기를 이건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의 문화가 세계를 떨친다는 현상 이 대유가 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제 나름대로는 또 이제 좀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처럼 재밌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서남북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힌 곳이 아니 과거와 현재 동서가 가장 격렬하게 부딪힌 땅이 이 땅입니다. 자 과거와 현재가 가장 격렬하게 부딪혔다는 건 뭐죠? 우리처럼 과거와 전통이 단절되고 정말 갑자기 새로운 문명이 쏟아부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선 왕조 말에 대원균이 세국을 했습니다. 다더 걸었어요. 완전히 다더 걸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문화 말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제로 열리면서 서양 문화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쏟아진 거예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극단적으로 부딪힌 땅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제일 심할 겁니다. 격렬하게. 우리 대부분 상당히 정신병적인 징후를 앓고 있죠. 우리가. 왜? 과거와 현재가 우리가 막 우리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해요. 여기 있는 그 나이 저보다 연배 우위도 있고 뭐 다 공유한 분들이 많은데
정말 얼마나 격렬한 변화를 겪으셨어요? 참 그 과거 그 해방 때 후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땅에 가장 저질 자본주의와 가장 이상스러운 사회주의가 딱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이 남한의 자본주의는 저질 자본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막 수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북한은 또 사회주의인데 그런 사회주의는 처음 봤어요. 사회주의에서 3대째 세습되는 건나 사회주의에서 무슨 세습이 일어나는지는 그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민족상잔의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게 극단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가장 극단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이 속에서 용트림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문화라는 것이 세계인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다른가 봐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서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인문학적인 전통이 우리처럼 강한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만 해도 안 됩니다. 일본만 해도 사무라이 정신이 더 강하답니다. 거기는. 아니, 제가 느낀 것이 예를 들어서 이토 진사이라는 이등 이토 진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얘기하면 거의 퇴계급의 위상을 가집니다. 이퇴계 선생, 이황 선생. 그런데 일본에 갔더니 이토 진사이 연구소가 없어요. 우리는 퇴계 연구소, 퇴계학 연구소 많습니다. 비슷한 것도 두세 개나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교수한테 물었죠. 어떻게 해서 그런 분 연구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 얘기가 한마디로 저희는요 좀 그 사무라이풍이 강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인문학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용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뿌리에서부터 그렇게 격렬하게 겪어온 어떤 용광로 같은 이 뜨거운 혼란이라고 할까, 이것이 뭔가 인문학적인 전통 속에 녹아나서 한류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미 상당히 그 잠시 현상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또 놀랍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가진 중요한 자산이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대중이 상황지라고 하는 그 화천대유의상이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상황지, 이것이 대유다. 기덕이 강건이 문명. 그 덕을 보면은 강건하고 문명하다. 강건은 지금 밑에 괴를 얘기한 겁니다. 건이 천괴가 덕이 강건함이죠. 그 다음에 위가 문명이죠. 강건, 문명. 이 두 개가 겸한 겁니다. 강건한 기세와 그것이 문명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문명함으로, 문화의 밝음으로 드러났죠. 응오천이 시행. 응오천이 시행이라는 건 하늘에 응하고 시행. 때를 맞춘다는 것은 바로 밑에 하늘에 저 구호의, 육호의 음이 밑에 하늘의 덕에 상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이라는 건 밑에 천이죠. 시행이라는 건 큰 의미 없이 때에 맞춰서 행해 나가니 이런 까닭의 원형이다. 크게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다. 강건함이 말하자면 강건한 뻗어나가는 기상이, 삼양은 정말 멈추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함으로 확 드러나는 거죠. 천하문명은 하늘 아래가 문명이 움터나오는 기상이라면 이건 강건함을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문명으로 펼쳐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다. 크게 형통한다. 이 한마디로 대우의 괴단사가 나온 겁니다. 상전에서는 아주 이것을 이제 다시 다른 식으로 풀고 있죠. 상활 화재천상이 대유.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다. 화재천상이 대유다. 불이 하늘에 있는 것이 대유니 군자는 이 괴를 보고서 아락양선 순천휴며. 아락양선, 알이라는 것은 막는다는 뜻입니다. 알, 악, 양선, 아락양선. 이게 그 대유의 가장 중요한 점, 밝은 덕으로 천하를 환히 비추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악이 소멸되고 선이 드러나는 그 대유의 상을 보고서 악을 막고 선을 크게 드러내고 순천유명 하늘의 밝은 명에 순응한다.
휴라고 하는 것은 쉴 휴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휴자입니다. 요거 상당히 휴자가 쉰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아름답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명, 하늘이 밝게 위에서 저 문명의 덕으로 비추는 그 덕에 호응하는 것, 이것이 대유의 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참 문명하면 그렇습니다. 아라기 형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유의 근본적인 큰 의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초구부터 보겠습니다. 초구 비교해 무교해 비구 간증무구. 무교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교해라는 것은 교자를 교섭한다. 해로운데 발을 디디지 않는다. 해롭지 무교해 서로 해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교해함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교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교는 교섭한다. 그래서 해로운데 발을 디디지 않는다. 해로운데 나아가지 않는다. 아니면 교해 서로 해친다. 서로 해침이 없다. 뭐 그 다음에 무교 어떤 분은 이걸 또 무교해라고 합니다. 사귐이 없어서 해롭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한문은 구두점 장난이 장난으로 진짜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오죽하면 공자가 글쎄 유주무량 불금난을 제가 말씀드렸죠. 술만은 정해진 양이 없었지만 불금난 마음이나 몸이 어지러운 데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불급에서 구두점 하나 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안 차면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듯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많은데 일단은 두 가지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게 초구는 보면은 초구가 전부 비와 응이 전부 그 맞지가 않습니다. 옆에도 양인데 양이고 사도 양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상응이 전혀 없습니다. 음양의 상응이 전혀 없어서 보통은 이렇게 상응이 전부 안 맞으면은 많은 경우에는 해로운 걸로 봅니다. 서로 해치고 다치게 하는 걸로 보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하나의 음에 전부 호응하는 상황입니다. 옆에 군 그럼 따질 게 없어요. 수지 비궤에서도 그랬습니다. 수지 비궤는 하나의 양에 모두 따르는 현상이 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지 비궤. 수지 비궤는 요거하고 딱 반대가 수집이죠. 하나의 양이 딱 가운데 오해 자리 잡고 전부 음이 비에 따르는 상황이었어요. 수지 비교에서는 이때는 수지 비교에서도 별로 무조건 이때는 전부 요 오의 양에 다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지 비교에서는 이건 이때는 비와 음을 별로 안 따져요. 수지 비교에서는 모두 따라야 돼요. 모두 오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뭐 사도 요 오에 따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듯이 지금 화천 대유의 상황도 이 음의에 전부 호응하는 상황이에요. 오양이 호응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와 응이 전부 안 맞아도 서로 방해롭지 않다. 서로 해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이 없다.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해침이 없다. 이렇게 되고 해로운데 발을 디디지 않는다고 해도 뭐 해석은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해석을 두 가지를 합니다. 이 초이기 때문에 괜히 그 의람되는 생각하지 않고 일음에 호응해서 해로운데 발을 디디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전부 비와 응이 전부 맞지 않지만은 서로 이때는 해치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허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허물이야. 교회 아니 허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옆에하고 안 사귀어도 되고 비와 안 사귀어도 되고 음과 안 사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육, 오 거기에 호응하니까 허물됨이 아니다라는 거죠. 허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간증구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늘 조심한 간이라는 것은 어렵게 한다.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어렵게 여겨야 버린다면 허물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세가 나온 겁니다. 대유초구는 무교해야.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푸는 겁니다. 대유의 초구는 무교해. 서로 해치지 않습니다. 해침이 없습니다. 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9.2로 넘어가면 대거 이제 유이왕 무구 됐습니다. 대거 이제 지금 이 괴에서 가장 중심은 유고입니다. 유고인데 유고에 딱 상응하는 것이 9.2입니다. 아주 너그럽고 문명의 덕을 가진 임금이나 통치자 아니면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 그것에 딱 적응하는 게 뭐냐? 9.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왕의 아주 포용성이 있고 너그러운 덕을 가진 왕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딱! 그래서 그 왕명을 정응, 바로 호응해서 수행해야 될 존재가 9.2로 보는 거죠. 9.2로 봅니다. 그런데 이 9.2가 삼양, 삼양이 쫙 뻗어 있는 그 중앙을 딱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튼실합니다. 그래서 삼양이 크게 보면은 술의 의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세 개가 양이 쫙쫙 벌어진 것이 큰 술의 의상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술의 딱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큰 술에 짐을 실은 것처럼 윗사람 유고의 너그럽고 문명으로 하는 그 명을 확실하게 받아서 틈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큰 술에다 실른다. 큰 술에다 실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큰 술에 왕 실듯이 6.5의 뜻을 확실하게 받아서 넉넉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자리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런 역할을 요구받고 또 요구받는 만큼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왕 무구라고 하는 것은 뭐 유유왕 유자는 바소자와 같습니다. 바소자 한문에서 바소자 유소왕 유유 바 유자나 말로 보면 갈 곳이 있으면은 허물이 없다라는 건데 어디 가도 좋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디 가도 괜찮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건 대거 큰 막 수레가 나왔으니까 간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수레라는 건 뭐죠? 움직이는 겁니다. 유유왕이라는 것은 이런 큰 어떤 틈실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역량이 있고 환경이 조성되면은 어디 움직여도 전혀 상관이 없다. 바소자. 그러니까 갑자기 바소자가 나오니까 한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소자입니다. 한문 공부하실 분이 있으면은 제일 어려운 게 써이자하고 바소자라고 봐요. 써이자. 써이자의 용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바소자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어려우냐? 혹시 한글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말에 문법적 성분 중에 우리말에 빠진 게 있어요. 없는 게. 영어 문법에 딱. 빠진 게 뭐냐?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묵음으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소자가 그래서 우리말에 관계대명사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한문에서 바소자가 관계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소가 밭을 간다. 그러면 뭐라고 쓸까요? 소가 밭을 간다. 한문으로. 소가 밭을 간다. 아, 간단하게. 우경전 그러면 됩니다. 소가 밭을 간다. 그러면 소가 경작하는 밭. 소가 경작하는 밭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소경지전입니다. 우소경지전. 우소경지전. 갑자기 한번 그냥 재미로 우경전 그러면 우 그러면 이게 그냥 편하게 소가 밭을 간다고 소가 경작하는 밭
이렇게 씁니다. 우소경지자. 소가 경작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 뭐 덜수기 피치 이거예요. 뭐냐? 소가 갈고 있는 그 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남을 생각한다. 아유소사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 소사지 사. 뭐 생각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자 요때 소자가 잘 보면은 관계대명사 역할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한문에서 재밌게. 그래서 요걸 줄일 수가 있어요. 다 알고 있다면 밭이라는 걸 누가 나타 소가 경작하는 밭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소가 잘 경작하는 것 지전을 떼버려요. 아유소사지 세라 그럼 아유소사 이거 빼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다. 유소사 아유. 그럼 아까지 빼요. 그럼 유소사가 생각하는 유소사라는 시가 있어요. 당시 아주 유명한 시죠. 그 낙양성동 도리와 픽업일의 낙수가 낙양성 동쪽에 오얏꽃 백꽃은 픽업일의 낙수가 날아오고 날아가서 누구네 집에 떨어지나 누구 거기 아주 유명한 구절 세세년년 화상사 해마다 해마다 꽃은 비슷한데 년년 세세 인부동 해마다 해마다 사람은 다르구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꽃은 해마다 비슷하건만 해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그걸 그 뭐야 유정지라는 사람이 졌는데 사위 송지문이라는 장인 송지문이 그 구절에 너무 탐이 나서 그 구절 놔달라고 그랬대요. 놔달라고. 근데 사위가 안 졌다네요. 그래서 송지문이라는 사람이 아주 사람이 옹졸하고 좀 나쁜 사람이라 사위를 결국 압살시켰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 게 유소사라는 시입니다. 생각하는 게 있다. 아니 갑자기 이 위왕이라는 건 그래서 갈 곳이 있으면은 갈 곳을 둔다라는 것은 갈 곳이 있어도 갈 곳이 있으면 괜찮다. 갈 곳이 움직여도 돼.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수레와 좀 연관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움직여도 이동에 괜찮을 겁니다. 이동에. 어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동도 괜찮고 뭔가 지위 이동, 어떤 부서 이동 이런 것도 다 괜찮은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와 호응하면서 딱 뜻을 받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수레 이상이 나옵니다. 양이 삼양이 쭉 뻗어있는 것이 튼튼한 수레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뭔가를 임무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래서 이런 정서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거이제 적중불패야. 대거이제란 말은 적중불패. 큰 수레 가운데 실어서 불패. 패라는 건 무너진다. 부서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딱 실어서 흘리지 않는다. 불패라는 건 수레에 실어서 수레가 부서진 거나 부서지지 않고 흘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튼튼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이 뭔가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월 공용 향우천자 소인 불극 되었습니다. 이 공용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자와 향자는 통한다고 봅니다. 이 한일자로 딱 가로치면 향자가 됩니다. 형에다가 이건 원형이라고 하는 형은 형통한다는 뜻이고 거기다 한일자 딱 아들 자자로 바꾸면 제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공용 향우 아니 바친다 뭔가 연향 위에 윗사람에게 뭘 바칠 때도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건 신화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통 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존칭으로 그냥 공을 쓸 수 있지만은 옛날 그 벼슬의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는 분명하게 오작입니다. 공후백자남입니다. 공후백자남. 그래서 제일 높은 게 공입니다. 그래 보통 주공 이렇게 부르지 그 춘처 같은 데 보면은
정나라의 제후를 정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배 이렇게 부르지. 공짜를 함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공은 천자의 그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주공. 그 다음에 괴공. 그 공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공짜가 붙으면 그래도 신하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반열에 있는 최고 반열에 있는 사람을 보통 공칭호를 붙인다고 봐야 됩니다. 공이 공이 향후 천자, 천자에게 어떤 그 뭐 공물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공물을 올린다, 향응을 올린다, 공물 향응을 올린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소인 불급. 근데 소인은 이 점사를 감당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불급 안 된다. 이게 화천대유께서 상은 아래 제일 윗자리입니다. 아래 삼양이 제일 윗자리죠. 위아래 딱 나눈다면 아래 삼양의 제일 윗자리라서 아래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제후를 대표하는 밑에 신하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칭호가 붙고 밑에 홍 이제 삼양의 삼양이 쭉 오음을 중심으로 한 위에 말하자면 상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삼이 아래를 대표하는 겁니다. 신하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봐서 공이라고 봅니다. 공이 그 대표적으로 천자에게 봉헌을 한다. 잔치를 연다든지 연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물을 올리는 그런 헌향의 예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화천대유는 전체적으로 양이 음에 대해서 대응하고 경쟁하고 깔구는 상황이 아니라 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있는 괴입니다. 그 중에서 아랫괴의 가장 윗자리인 3, 세 번째 양이 천자에게 대표로 아래를 대표해서 뭐야 향응을 올린 이런 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절대 소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소인이 감당. 그리고 이 점사를 얻으면은 소인은 또 이 점사에 감당을 못합니다. 소인이 그런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죠. 절대 머무르면 안 되고 또 소인은 이런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죠. 지수사께서 뭐라고 나오느냐. 지수사께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수사께의 제일 마지막 효사가 어땠느냐. 그 대군, 뭐야, 개국승가. 전쟁을 마치고 개국승가 할 때 소인 무룡 그랬습니다. 소인은 쓰면 안 된다. 소인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개국승가 할 때라는 건 뭐냐. 전쟁이 딱 끝나고 논공행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소인을 공을 세웠다고 해서 소인한테 상 주면 절대 안 된다. 아니 소인은 상은 줘도 돼요. 상은 줘도 되는데 땅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그때 강조했습니다. 소인에게 땅을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소인이 땅을 가지거나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그 밑에 백성들을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인에게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런 이끄는 책임을 딱 주면 그 밑에 백성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공 세워도 경제적으로 보상은 돼요. 경제적으로 보상은 돼요. 거기다가 책임을 줘가지고 사람, 어떤 조직을 이끄는 자리를 딱 준다. 아, 너 참 공 세웠어. 조직을 이끄는 딱 자리를 주면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그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그때 아주, 제가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아니, 마음에 걸리는 짓 하겠던 게 무슨 임용고시인가 뭘 보는데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산점 몇 점을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다 합격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국가 유공자 자녀를 대접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일찍부터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좀 안 되는 게 아직도 이제 좀 됐을지 모르겠어요. 독립 유공자 자녀들이 나중에 되게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되고 뭐 이래가지고 참 불쌍하게 된 경우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 저는 열심히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독립유공자한테 점수를 줘서 어떤 자리를 준다. 저는 반대라는 겁니다. 왜? 자리를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 사람이 더 똑똑하다는 보장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대접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리를 딱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영향이. 그래서 아니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선생활하는 자리를 갔을 때하고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점수 때문에 가면은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이 끼쳐요. 이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제가 막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 그때는 소인을 쓰면 안 되고 소인이 이런 감당을 하면 안 된다는 여기서는 소인이 제후의 장로로서 한다고 나선다든가 주제넘게 나서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학계하고는 소인을 쓰면 안 된다고 이건 소인이 이런 자리 자기 분수에 넘게 이런 자리를 감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구사는 비기방무구입니다. 요 방자 팽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방이라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 방 팽이라고 안 읽고 방이라고 납니다. 주자는 참 겸손한 분인 것 같아요. 주자는 여기서 이 팽자를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비기팽무구, 비기방무구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주자 참 겸손하게 모르겠다라고 줄을 달았어요. 정의천이라 그런 사람들은 또 줄을 다 달았는데 많은 사람들도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뭐 터무니없는 해석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곧 따라 주자에 따르지 않고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비기방은 함부로 자기 분수에 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성대하다. 너무 성대하게 한다든지 자기 분수에 넘게 요란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허물이 없다. 허물. 그래 그렇게 많이 방이라고 보고 성대하다, 요란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봅니다. 그건 그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화천대유교에서 지금 오가 가장 중심이죠. 오가 가장 중심인데 바로 사는 부드러운 임금. 말하자면 임금으로서 그냥 효 전체로 보면 문명한 상이지만 효로 보면 오는 왕의 자리인데 유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로 봐서는 문명한 상이지만 효로 보면 유약한 거 의미죠. 근데 약간 유약한 임금의 가장 측근으로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최측근 실권을 휘두를 수 있는 대신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 조금 어떤 유약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날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 세력을 뽐낸다거나 요란하게 하거나 자기 세력을 크다고 해서 뽐내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그렇게 하면은 허물이 없다. 왜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음과 양의 상은 관계에서 잘 오의 음유화 부드러운 임금을 잘 보조하기만 하면 충분히 공을 세울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임금은 좀 나보다 약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날뛰기 시작하면 이건 큰 허물이 온다. 그래 그렇게 날뛰지 말아야만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많이 줄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대표적으로 그 예를 주공의 예를 들었습니다. 주공의 예를. 주시대 가장 그 주의 기틀을 다진 게 누구냐? 주공단입니다. 주공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주공이 여러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주공 가운데 가장 원조의 주공이 주공단이라고 해서 무왕의 아우, 주무왕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문왕이 이미 문왕 시절에 중국의 3분의 1을 먹었다고 합니다. 3분천하 6위라고 나옵니다. 논어에. 3분천하 6위라는 건 세력이 이미 하은주인데 은의 가장 마지막 왕이 주왕이죠. 걸주라고 할 때 폭군의 대표라고 하는 걸주. 문왕 시절에 이미 3분천하 6위라고 했으니까 3분의 1가 주의 세력권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미 은의 힘을 넘어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왕 때는 은을 섬겼죠. 근데 참 문왕도 유리에 유폐되고 참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죠. 배급보라는 문왕의 큰아들이 큰아들을 이제 말하자면 유왕이 유폐되니까 탄원을 하러 갔는데 걸주 그 주왕이 폭군 주임금이 그 배급보라는 문왕의 아들을 죽여서 고기를 삶아 먹이겠대요. 국을 끓여서 문왕이 그걸 알고도 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죠.
문왕은 그래서 무왕이 통일하고서 문왕은 왕으로 올렸습니다. 바로 이미 그 시절에 왕 천하를 거의 다 저 왕으로 살만했다 해서 문왕으로 올려버렸는데 무왕이 이제 통일한 겁니다. 무왕이 뒤늦게 늦게 왕이 되고 늦게 죽었어요. 꽤 오래 살다 죽었어요. 늦게 살다 죽은 게 아니라 일찍 죽었구나. 무왕의 아우가 주공단입니다. 성왕이 어릴 때 죽은 겁니다. 무왕이, 성왕이. 주공단이 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공단이 그 주 문화의 기틀을 다 놨습니다. 문불지도 다 정비하고, 성왕이 그러니까 어릴 때 임금이 되니까 튼튼치 않았죠. 은의 그 강대한 세력을 물리치고 나서, 불안한 시절이라 사실은 반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다못해, 관숙, 채숙이라고 그래서 삼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주공단이 그걸 다 막아가면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왕조의 기틀을 완전히 세우니가 주공단입니다. 그런데 주공단이 그만큼 그 큰 힘을 가지고 섭정을 했으니까 또 덕도 뛰어났고 아주 굉장히 아주 재주도 많고 밝았던 분인 것 같아요. 주공단에 대한 말하자면 음회라고 할까? 말하자면 그 막 헐뜯는 얘기도 얼마나 돌았겠어요. 주공단이 성왕 그 자기 조카 물리치고 말하자면은 주를 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음해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있었죠. 그 세조의 찬탈이라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심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경에는 금등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금등편. 주공이 막 그 의심받기도 하고 그래서 성왕도 약간 자기 삼촌 주공을 의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금등이라고 해서 금괴짝에다가 주공이 제사 지낼 때 쓴 제문이 발견됐어요. 제문이 뭐냐? 그 제문이 재밌어요. 지금 그 위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용은 밝혀져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무왕이 엄청나게 중한 병이 들었어요. 그 주공이 제사를 지내요. 자기 형님 완쾌시켜달라는 제사를 하늘에 지내면서 그 제문이 발견됐는데 제문 내용이 뭐냐? 우리 형님 무왕 바리의 이름이 우리 형님은 재주가 없습니다. 자기 형님을 깐 왜 그러냐? 상제께서 우리 형님 잡아 가셔도 쓸 데가 없습니다. 재주가 없어서 우리 형님은 그러니까 중병이 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문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형님 데려가셔야 하늘 조정해서 우리 형님 쓸 데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재주가 많습니다. 잡아가려면 저 잡아가십시오. 이런 아주 그러니까 형님을 살리려는 정성이 아주 후구전전이 나와요. 그게 근데 형님을 약간 내린 거죠. 내가 재주가 많으니까 우리 형님은 큰 어떤 임금의 자들인 고래도 재주는 없습니다. 데려가시려면 저 데려가지 우리 형님 데려가지 마십시오란 제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성왕이 그걸 이제 금등에다 봉했던 건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왕의 지극한 그 마음을 알고 의심을 풀었다라는 얘기가 그 서경의 금등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공에게 막 주공이 위세를 떨치니까 어떤 그 제후 하나가 뭐야 흰 뭐 술인가를 꽁인가를 바쳤대. 상서로운 거죠. 흰 꽁을 바치면서 당신 같은 훌륭한 인물이 이 천하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서로운 흰 꽁이 출현했습니다 하고 바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공이 딱 잘라서 아니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다. 우리 성왕 덕이다. 왜 함부로 나를 갖다가 높이느냐. 그래가지고 땅 둘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공같이 그 어진 덕을 가지고 정말 그런 분도 절대로 그 함부로 나서서 자기 덕을 높이는 일을 안 했다. 이 비기방의 이게 대표적인 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들고 있죠. 서경에 나왔다고 하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소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 혹시 지금 저 플라자 호텔인가요? 시청 앞에 있는 거? 거기 그 근방에 가화다방이라는 다방 아직도 있나 몰라요. 가화다방. 가화.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이름의 다방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가화가 뭐냐? 상서로울 가짜입니다. 벼화짜입니다. 가화. 상서로운 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서로운 벼가 어떤 벼냐? 주하고 은이 통일되기 전에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 여기 논두렁이 있잖아요. 양쪽에서 벼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 논두렁에서 올라오고 이 논두렁이 올라와서 뿌리가 다른 벼가 올라와서 하나로 합쳐서 이삭이 하나가 맺혔대. 그 돌연변인지 모르죠. 양쪽 논두렁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이것을 상서로운 벼라고 합니다. 두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될 상서로운 조짐인 그거 벼였다. 그래서 그걸 가화라고 합니다. 그 가화라고 해서 주나라가 통일해서 은주가 통일될 상서로운 벼. 그 이름을 붙인 가화다방이 있었어요. 그 어제는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 거기 일대 회동이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상서로울 가짜 교화짜입니다. 그 가화다방이 있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래 그렇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돼가지고 그렇게 될 그 가화가 좀 하나 좀 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통일 정말 우리 근데 지금 좀 걱정이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게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지금 세대는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가 불려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됩니다만 하여튼 비기방무국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가장 그 약한 임금 밑에서 가장 실권을 가지면서도 자기 위세를 떨치지 않는 대표적인 예 그것으로 주공을 드는 겁니다. 비기방무국이라는 것이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에서는 그걸 그냥 단순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비기방무구는 명변석야. 비기방무구라는 것은 명변, 밝은 분변. 그것이 명변이 석자도 밝다는 뜻입니다. 아주 뚜렷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기 때문이다. 잘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서 함부로 날뛰지 않는 그런 명변이 뚜렷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불고 있죠. 명변석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명철보신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명철보신. 명철보신이 좋은 의미로 쓰입니까? 나쁜 의미로 쓰입니까? 예? 네? 요새는 나쁜 의미예요. 저는 그렇지. 나쁜 요즘 아주 일반적으로 명철보신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안 쓰이더라고요. 명철보신.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 머리통박 잘 굴려가지고 보신한다.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니까 좀 이러는데 명철보신이 그렇게 쓰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김영차철이고 시경 증민편이라는 시에 나와요. 김영차철이고 우리 여기 갔어요. 김영차철, 이 기자는 뭐, 이미 어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차철, 명하고 철. 다 명과 철이 봤다는 뜻인데, 명차철하여 이 보기신, 그 몸을 잘 보존한다. 김영차철 이 보기신, 시경 증민편에 굉장히 찬탄한 말로 나오는 것이 김영차철 이 보기신을 줄여서 명철보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여기서 명변석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겁니다. 명철. 밝아서.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보존할 수가 있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쓰는 것이 지금은 명철 보신한다고 하면 아주 세상 물정을 잘 헤아려가지고 싹 재앙 안 당하고 한다는 그런 약간 나쁜 의미도 쓰이는 것 같아요.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갔습니다. 유고로 가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자리죠. 유고. 궐부, 교여, 위여, 길. 그렇죠. 궐부, 그 믿음이 교여, 서로 소통하는 듯하고, 정말 아래와 소통하는 듯하고, 위여, 참, 그러면서도 위험이 있으니.
있으면 길하다, 있으니 길하다 두 개가 다 통합니다. 이 자리는 그것이 골부가 교엽이여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요거니까 문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골부 교여는 그 이와 딱 상응을 하고 있죠. 오와 상 오 양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 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교여 그다음에 위여 그러면서도 위여라는 것은 위엄이 있다라는 것은 문명으로서 세상을 태양이 밝히듯이 환한 위엄이 있는 거예요. 단지 위약에 그치지 않고 밝은 덕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위엄이 있어서 그래서 길하다. 점사면 아니면 그런 조건을 주자는 약간 조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면 길하다. 믿음이 있더라도 교여 위여 그 믿음이 자기 독선이 아니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위엄까지 갖춰야 그래야 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거기에 대한 뭐 그 상전은 골부교여 신이 발지하 위여지길 여기 무비야. 이건 이 무비야라고도 하는 주도 있습니다. 골부교여 골부가 그 믿음이 교여 박다 아니 소통하는 듯 아주 소통이 잘 된다. 교란 여자는 부사로서 뭐뭐 한 듯하다 아니면 뭐뭐 하다라는 것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골부교여는 신이 발지 믿음으로서 뜻을 내는 것이요. 서로 믿음에 의해서 그 뜻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요. 위어지길 위험이 있어서 그 길하다는 말은 이 무비야 그 어떤 것은 예의를 그 잘못 바뀌면은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뜻이 통한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 이 무비라는 주도 있습니다. 이 쉽게 여겨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험이 역시 있어야 된다. 유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유지만은 분명하게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갖춰야 될 위험을 또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 균형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거 안 느껴세요? 좀 나이가 위치가 있는데 아래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게 사람을 우습게 봐. 대표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니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도 그런 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소통 잘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분계를 딱 잘 짓는 거 이 두 개를 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무비라는 것은 쉽게 여겨가지고 예의를 안 갖출 수도 있으니까 위험이 역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쉽게 이자가 쉬울 이자. 근데 여기라고 하면은 자칫 입장을 바뀌어가지고 잘못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예의를 안 갖출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뭔가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건 이건 여성에 대한 약간 그런데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 여자의 소인 나냐냐. 여자하고 소인은 키우기 힘들다. 여자와 소인은 키우기 여자에 대한 어떤 그래서 요즘 안 맞는 얘기인데 원지즉 원근지즉 불손이라고 했습니다. 원지 멀리하면 원망을 하고 가까이하면 불손하게 운다. 여자를 지금 얘기하는 여성이라고 보지 않고 연호자라고 해서 어떤 그 노예 신분이 잉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인의 대표적인 행태가 뭐냐? 멀리하면 원망을 하고 원지즉 원, 근지즉 불손, 근지 가까이하면 버릇없이 운다.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 우리가 가깝게 한 것과 그러면서도 딱 분계를 딱 두고 지킬 걸 지키는 거 이 두 개를 잘하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참 제가요 이제 저 서강에서 한 5년을 배웠잖아요. 선생님 영향에 참 저는 많이 받은 사람인데 선생님이 저는 수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애제자였어요. 제가 애제자.
왜 애제자냐? 제가 선생님한테 좀 무람 없이 굴어요. 무람 없이 군다는 말이 뭔가요? 노인네한테 참 친하게 한다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데 선생님한테 그 예의를 그렇게 어겼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딱 지킬 때는 지금 그 무람 없이 지낸 한다는 게 뭐냐? 선생님이 이제 그 놀기를 또 좋아하셨어요. 저희 선생님은 한학자이면서도 굉장히 그런 거 안 따지고 서당에 딱 뽑혀서 처음 대면한 다방에서 만났는데 다 얘기하다가 담배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려워서 선생님 무슨 이거 표 이거 기호품인데 이거 기호품 가지고 앞으로 자네들 내 앞에서 계속 불편해할 거야? 이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선생님하고 맞담배였어요. 정말로 남들이 보면 참 호러자식 놈들이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 앞에 담배를 자유롭게 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담배를 어른 위더른 앞에서 못 핀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풍속이다. 그리고 광해군인가가 그걸 싫어해가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걸 싫어해서 자기 앞에서 못 피겠대요. 담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게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일반 풍속으로 굳어졌대요. 그건 전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위더른 앞에 못 핀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거 고집하지 말고 구애받지 말아라. 그래서 선생님하고 거의 맞담배였습니다. 그 놀기도 좋아하셔서 재밌는 얘기죠. 저는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마작도 배웠습니다. 그 저희 서당을 졸업할 무렵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마작 배우고 싶으면 와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마작을 배웠죠. 가끔가다 마작을 가서 이제 마작은 꼭 네 사람이 해야 돼요. 네 사람이 팀을 맞춰서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밤새워 마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눈치를 자꾸 보니까 같이 노는데 눈치 보면 재미있나요? 노인네가? 저는 안 그래요. 같이 놀 때 막 선생님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안 돼? 그럼 막 노래도 하면 막 그러고 제가 하다가 노래도 하면 저 선부들 미친 뭐 그런 막 나불하기도 하고 막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 꼴을 옆에 보면 진짜 재미있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들어온다면은, 제가 이제 졸업하고도 선생님 저 오늘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내다봤대요. 버스 올 때마다 성군 들어온다. 그러니까 애제자가 틀림없죠, 저는. 수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재밌게도 바둑도 좋아하셔서 저보다 바둑이 약해요. 바둑도 그냥 두면 재미없다. 내기 바둑 두자. 그러셔요. 내기 바둑을 둬서 돈을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온 사람이 저래요. 딴 사람 아무도 돈 따서 묶고 나오지를 못했대요. 근데 저는 내기 바둑 이기면 내세요. 선생님 또 그것도 돈도 많은 분, 많지는 않았지만 또 그것도 싫으시. 만 원 되면 줄게. 안 줘요. 안 주셔요. 그럼 막 또 해서 만 원 만 몇천 원 내놓으세요. 이 도둑놈 자식. 그러면서 만 원씩 던져. 그럼 저는 그걸 주머니에 뜯 넣고 나중에 따가지고 나와요. 딴 제자는 하나도 선생님 돈을 따서 주머니에 넣고 나온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그래서 좋아하셨어요, 저를. 근데 저는 또 굉장히 또 선생님한테 좀 깍듯하게 또 받들 때는 제가 잘 받들었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셔서 나중에 선생님이 전 참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그냥 사람 좋고 어디 가도 좋은 사람 소리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치고 뭔가 배울 것 있고 정의감 있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돌아가신 무렵에 딱 전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셨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그 지금 제가 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재단에 그 재단에 전부 남긴 것이 한 30억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부자는 아니었는데 그때 30억 가까이 되는 그래서 그때 뜻이 내가 평생에 정말 한인에 치고 부끄러운 일이 남북한 쪼개지게 만든 거, 민족이 분단되는 상황을 만든 게 평생의 부끄러움이다. 그거 하나. 두 번째, 우리 전통문화가 올바로 계승돼서 우리 현실의 문화하고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다. 이 두 가지를 위하는 그런 재단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서 저하고 딴 제자 하나를 둘을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제자 틀림없죠. 하나는 수제자고 하나는 애제자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딱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서투르신데 저거 만들고 돌아가실까 겁나. 우리 좀 천천히 합시다. 그 늑장을 부렸어요. 재단을 만드는 걸. 그랬더니 어느 날 호출을 하셔가지고 어이 전화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는 배신자요. 왜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하나. 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얼른 재단을 만들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청년문화재단에 제가 이제 참 그 일기 장학생이라는 죄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참 선생님 뜻을 못 받던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럽죠. 선생님 참 괴팍하신 어른이에요. 평생에 생신상을 안 받았어요. 생신상 올 차례 제자들이 한번 차례에 야 나라를 이렇게 분단 상황으로 만드는 이 세대가 모자랐다고 생신상 받냐? 어 그런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서 청을 했더니 야 그럼 내가 그 상 받을 전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한번 그런 그 김에 내 생일 겸해서 한번 같이 놀자. 내가 차리게 와서 먹어라. 그러셔서 결국 선생님이 차리고 우리가 와서 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왜 그랬나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선생님한테 무람없이 그렇다. 그런데 노인들은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려워하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 노인네 정말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재미있게 놀아드렸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쉽게 여겨가지고 아니면 잘못해서 그 예의를 안 갖추면은 그것처럼 또 잘못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 또 절차가 분명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화가 있어 화와 어떤 절도 이 두 개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유가 음유한 것이 지금 최상 권력자로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전부 양이거든요. 유가 중심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있고 소통된다고 해서 분수를 안 지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어가 여기는 들어간다.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참고로 가겠습니다. 자천우지 길무불리 하늘로부터 도운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 하늘이 도운다. 길무불리 길하여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대유, 그리고 상전에서는 대유상기는 자천우야. 그건 뜻이 별로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얘기입니다. 왜 특이한 얘기냐. 제일 위초 상 그러니까 초 2, 3, 4, 5, 상 그렇죠. 제유 여섯 상요에서는 그렇게 길하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상요에서는 길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드물어요. 하천지구 하나 나오고 몇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길무불리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하늘이 도우니 길하여 어렵지 않은 게 없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점괘가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이한 예라는 걸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왜 상현대도 이렇게 특이한 자천우지 길무불리가 나오냐. 요거는 음을 음의 전부 양이 상응을 해야 돼요. 전부 상응을 하는데 비에서는 후부흉이 비에 전부 따라야 될 때 제일 늦게 오는 것은 흉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늦게 오고 그 음이 양에 쫓아야 되는 상황인데 늦게 쫓는 것은 흉한데 지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상황이에요. 오양이 상응하는데 이때 상응, 이건 어떻게 보느냐. 자기가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위에 있는데 또 음이 아니고 속좁은 음이 아니고 큰 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위에 있는데도 오음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상응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 참으로 길하다라는 그런 정사가 나오죠. 참으로 길하다. 요게 왜 그러냐. 이것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한 것이 돼서 제가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화천대유괘는 이제 벽괘가 뭐냐. 일양, 일음 모양의 괘예요. 여기서 온다고. 뭐냐면 뭐야. 택천 괴괘입니다. 음이 떨려나가는 괘. 이름이 하나 딱 위에 있는 여기에서 이게 음이 이렇게 내려오고 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름 모양은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가장 가깝게 되는 것은 이름 모양. 그러니까 이름 모양 음이 제일 꼭대기 건방지게 있으면서
양을 전부 누르려고 하다가 쾌는 못 견디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대. 그런데 그 음이 자기를 상 낮춰서 중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은 자기를 낮추고 양은 위로 올라가서 그런 음이 양을 누르고 건방지게 있다가 쫓겨나는 그 상황을 딱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런 위치를 바꾸고 딱 하면서 오히려 상응해서 음을 도와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상황. 음이 제일 꼭대기에서 양 위에 군림하다가 말하자면 떨쳐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딱 중앙으로 딱 들어가서 부드러운 덕으로 다섯 양을 끌어잡는 상황. 그렇게 되면서 오양, 그리고 대우의 상황에서 육의 자리는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양을면서도 자리가 없는 자리, 이거 힘을 안 쓰는 자리, 못 쓰는 자리, 양인데도 그런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서 음에 상응을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길한 돌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길한 점사라 그런지 나중에 제가 주역 개사전에서 이걸 굉장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돕는 것 참 자기가 강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해가지고 아랫사람을 도우니 정말 하늘로부터의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라의 허물이 없는 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하자면 유약한 임금에 상응해서 도와주는 양의 돌이 이것을 극찬한 것이 바로 이 상구의 자리라고 봅니다. 대유상길은 자천우야라는 것은 그냥 별로 큰 의미 없이 그걸 풀이한 겁니다. 없습니다. 상으로서 상효로서 이렇게 좋은 점사 나온 거 드문데 이 자리는 아주 독특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좀 음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대유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고 하죠.